품격 있는 화학을 책임지는 화학의 손은정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분자의 구조 문제풀이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내신 기초 문제 그리고 실력 향상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던 거 있죠? 어떤 거? 그쵸. 우리가 정말 지겹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 뭐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네, 분자의 구조도 판단해봤고요. 결합 각도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 신유형 수능 열기 미리 풀어보고 와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부탁드렸어요. 역시 다 하신 거 아,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그러면 그 내용들 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문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입니다. 신유형 수능 열기. 딱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문제들과는 자료 유형부터가 다르죠. 자,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주로 자료를 봤냐면 뭐 전자점, 원자과 전자점을 바탕으로 전자점식을 바탕으로 또는 분자의 구조식을 바탕으로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형들이 나왔다면 이번에 조금 어려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자료를 줬는지 같이 볼게요. 자, 2주기 원소에 수소화합물 가나 다라가 있는데요. 자, 그때 분자에 있는 네, 전자 쌍수를 나타내 줬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어떤 애가 공유 전자쌍이고 어떤 애가 비공유 전자쌍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 주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지금 되게 많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2주기 원소들의 수소화합물이라고 했으니까 2주기 원소들이 만들 수 있는 수소화합물들을 쭉 그려봅시다. 수소화합물 분자들을 쭉 그려보고요. 자, 그중에서 분자의 구조를 그려보면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가 몇 개 있는지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가나, 다, 라가 각각 어떤 분자인지 그때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주기 원소 리튬부터 네온까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한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애들 자, 어떤 원소가 있냐면 베릴륨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붕소도 있고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자, 이렇게 정도가, 요 정도가 자, 수소랑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 수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베릴륨부터 살펴보면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수소 두 개와 결합을 해서 자, 붕소는 세 개와 탄소는 네 개랑 자, 수소 세 개 자, 산소는 수소 두 개, 그리고 플로리드는 수소 하나와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베릴륨부터 살펴보면요. 자,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두 개니까 수소와 단일 결합 두 개를 만들 수 있었죠. 자, 붕소 보세요.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세 개니까 수소 세 개와 결합이 가능했습니다. 자, 탄소는 어땠죠?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예요. 자, 그래서 수소 4개와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요. 자, 질소 원자과 전자 5개죠. 근데 5개 중에 3개만 수소와 결합을 하고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겨두면 아,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 자, 그래서 암모니아. H2O 원자과 전자 6개 중에 자, 2개만 결합에 참여시키고요. 자, HF는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쭉 살펴봤더니 베릴륨이랑 붕소라고 하는 애들은 각각 전자쌍이 총 두 쌍, 총 하나, 둘, 셋, 세 쌍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가나, 다라는요, 모두 자, 전자쌍이 네 쌍. 또는 전자쌍이 세 쌍 더하기 한 쌍, 네 쌍. 두 쌍, 두 쌍, 네 쌍. 한 쌍, 세 쌍 더해서 네 쌍. 그러니까 분자가 전자쌍을 총 네 쌍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그려봤던 여섯 개의 분자 중에 전자쌍 네 쌍 가지고 있는 거, 자,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죠. 자, 우리 CH4 같은 경우에 공유 전자쌍만 네 쌍이고요. NH3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 세 쌍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H2O는 공유 두 개, 비공유 두 개 있고요. HF는 공유 하나, 비공유 세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딱 맞는 우리 전자쌍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 처음에 가
어떤 전자쌍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자쌍을 넷쌍을 가지고 있대요. 자, 전자쌍 한 종류만 넷쌍 가지고 있는 거 CH4 보이시죠? 자, 그래서 가가 CH4 분자예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막대가 바로 공유 전자쌍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막대구나. 자, 그럼 나라고 하는 애는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습니다. 어떤 분자죠? 그쵸, 얘네들이 바로 NH3 암모니아 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록색이 공유니까, 자, 이 빨간색이 비공유 전자쌍이 되겠네요. 자, 다 보세요. 두 쌍. 총 네 쌍. 자, 두 쌍씩 가지고 있는 거 H2O. 자, 한 쌍, 세 쌍 가지고 있는 거 HF 분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자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억 리듬 뒤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기억 볼게요. 자, 빨간색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보기입니다. 자, 리듬 볼게요. 나, 가와 나는 입체 구조이다. 가가 누구냐면 CH4라고 했어요. 가운데 탄소가 있으면 수소 네 개.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NH3 볼까요? NH 질소가 있으면요. 자, 수소. 자, 이렇게 해서 삼각뿔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와 나는 입체 구조입니까? 네, 입체 구조 맞습니다. 자, 디귿 결합각은 다가 나보다 크다. 자, 우리 나가 암모니아 삼각뿔형이었죠.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 107도였습니다. 자, 우리 H2O는요, 산소가 있고요, 수소 두 개 구분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형일 때는 각도가 몇 도? 104.5도였죠. 자, 그럼 결합각은 107도가 104.5도보다 커야죠. 자,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보기라고요. 그래서 맞는 거 니은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이었죠. 자, 여러분 해결해 보셨어요? 사실 이렇게 자료가 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표현해서 적용해 보며 해결하실 수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유형 또는 신유형 뭐 이런 애들이 다른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을 형태만 다르게 제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2번 그림은 2주기 원소 X와 Y의 수소 화합물 가, 나를 나타내주고요. X와 Y는 옥텟 규칙을 만족합니다. 라는 힌트를 줬거든요. 자, 그럼 우리 가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 X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단일결합, 즉 공유 전자쌍만 두 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쌍이 총 네 쌍이 필요했어요. 그럼 두 쌍은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그쵸,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거죠. 자, 그 옆에 있는 X 역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 하나 내어놓고요. 자, 수소라고 하는 애는 결합을 형성할 때 전자 하나 내어놓습니다. 자, 그 X라는 애들은요, 수소와 결합을 할 때 전자 하나하나를 내어놨죠. 그럼 자기들끼리 결합을 할 때는요? 자기들끼리도 지금 단일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았네요. 자, 그럼 결국 이 X라고 하는 애는 원래 원자가 전자가 6개 있었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주기면서 원자가 전자가 6개 있었다. 산소죠. 그래서 가는 수소 2개와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는 H2O2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분자였습니다. 자, 이번에 나 살펴볼게요. 자, 나. 자, 탄 Y와 수소가 단일 결합을 만듭니다. 자, 수소 전자 하나, Y 전자 하나 내어놔야죠. Y와 Y가 이중 결합 만듭니다. 자, 그럼 서로 전자 두 개씩 내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Y라고 하는 애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네.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그쵸,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더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분자도 구조를 대충 판단을 했어요. 자, 수소랑 Y는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단일 결합을 만든 거고, Y와 Y는 전자를 두 개씩 주고받아서 이중 결합. 거기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씩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Y라고 하는 애는요, 원래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가지고 있었네. 2주기 원자가 전자 5개 질소였다라는 소리죠. 자, 그럼 질소, 자, 얘는 질소 2개와 수소 2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N2H2 분자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기어 비공유 전자쌍 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자, 나 비공유 전자쌍 2개, 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자, 누가 더 많아요? 가가 더 많은 거죠. 자, 전기 음성도는 자, 우리 X라고 하는 애를 산소라고 찾았고요. Y라고 하는 애를 질소라고 찾았습니다.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X가 Y보다 큽니다. 네, 니은도 맞는 무기죠. 자, 디귿. 나의 분자 구조는 선형이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나의 분자 구조는 우리 처음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 같이 천천히 볼게요. 자, 중심 원자를 Y, 질소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중심 원자가 자기 주변으로 전자쌍을 하나, 그쵸? 그리고 이쪽으로 두 개. 자, 그리고 하나 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여기 이중결합은 하나로 묶어서 큰 전자구름 하나로 보기로 했으니까 전자구름은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의 방향으로 펼쳐져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세 개의 방향으로 펼쳐졌다라고 하면 그치, 우리 평면삼각형 기억나세요? 그래요. 자, 우리가 평면삼각형처럼 펼쳐져 있다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니? 문제는 뭐니? 자, 여기 비공유 전자쌍은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얘기한다, 안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질소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평면삼각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질소가 두 개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은 뭐 얘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결국 얘네들은 선형은 될 수 없겠죠. 꺾여있는 구조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결합각을 한 번만 더 판단을 해본다면 어쨌든 전자구름 3개가 대략 펼쳐져야 되니까 약 120도 근처의 각도를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귿! 나의 분자 구조는요. 선형은 될 수가 없어요. 자, 해결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우리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요 정도의 분자 구조만 판단하실 수 있다면요. 선생님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웬만한 분자들은 다 예측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자, 이번엔 3번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A와 B와 C가 있는데요.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화합물 가와 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는요, 모든 원자들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고 해요. 자,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우리 조금 전에도 봤다. 내 주변에 전자쌍이 네 쌍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B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공유 전자쌍 한 쌍밖에 가지고 있지 않네. 안 되겠대요. 여기 비공유 전자쌍 세 쌍을 더 가지고 있어야죠. 자, 비공유 전자쌍 세 쌍을 더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A 볼게요. A 하나, 둘, 공유 전자쌍만 두 쌍. 그럼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더 있으면 해결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보신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요. 얘네들이 실제로 어떤 원소였는지 판단하자고요. 자, B라고 하는 애는요.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A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 원래 B라고 하는 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원자과 전자를 가지고 있는 누구? 플로린, 플로린이라는 거였죠. 그럼 A라고 하는 애는 원래는 내 주변에 전자가 6개가 있는 산소입니다. 자, 그래서 가는요. OF2 분자가 될 거예요. 산소가 있고요. 플로린, 플로린. 자,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분자. 자, 그럼 나 살펴볼게요. 우리 B는 판단했죠. 누구라고요? 플로린이라고요. 자, 플로린이 3개가 붙어서 자, 이렇게 C와 공유 결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C라고 하는 애만 판단해봅시다. 자, C가 자기 주변에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이 있어요.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만 더 있으면 되죠. 그리고 플로린과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자, 이렇게 단일 결합을 만들어냈었다라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원래는 C 주변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다섯 개. 자, 2주기 원자과 전자 다섯 개. 그게 바로 무엇? 질소죠. 네.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요. 질소 하나랑 플로린 세 개가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질소 하나. 자, 그리고 단일 결합. 자,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 원자가 자, 단일 결합 세 개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하나 가지고 있는 거. NH3 같은 거 무슨 모양? 그쵸, 삼각뿔이고요. 결합각도는 107도 근처로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와 나를 판단했으니까 보기 기억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자, 기억 A의 원자가 전자수는 A가 산소였고요. 원자가 전자수는 6개였죠. 그래서 틀린 보기 바로 해결됐습니다. 자, 니음 보겠습니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 수는 자, 가는요 비공유 전자상 2개, 나는요 비공유 전자상 하나. 자,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바로 해결됐죠. 자, A에서 C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 자, A가 누구? A가 산소, B가 플로오리, 그리고 C가 질소였습니다. 자,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도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플로우린이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고 플로린이라고 하는 B가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큽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맞는 답은요 니은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볼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역시 주기율표가 나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실력 향상 문제에서는요 이 주기율표에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정말 친절하게 다 적어줬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요 이렇게 빈칸으로 빵빵빵 주고요 오히려 이 주어진 자료들을 이용해서 자 실제 원소들을 한번 예측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B, C, D, G까지 어떤 원소들인지 찾아볼게요. 자, 2주기면서 13족 원소입니다. 얘네들 누구였죠? 바로 붕소였습니다. 붕소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오린. 자, 3주기면서 16족이에요. 바로 황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염소더라. 그래서 우리 A에서 G까지 다 판단해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화합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 A, G, 3 먼저 보래요. A가 붕소였고요. 자 G가 염소였어요. B, C, L3죠. 자 붕소는 무조건 자 단일 결합 3개까지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자 BF2 볼게요. 자 B가 누구? 탄소. F가 황. 오케이. 자 그래서 탄소 하나랑 황 2개가 결합을 하자. 황은 원자가 전자가 6개. 그러니까 아 전자 두 개씩 주고받아서 옵틱 규칙 만족합시다. 자, 그래서 탄소랑 전자를 두 개씩 주고받아서 이중결합을 형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3, C가 질소고요. 자, E가 플로린이에요. 자, 우리 NF3 분자는 많이 봤었죠. 질소가 있고요. 플로린과 단일결합 세 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비공유 전자상 하나. 자, 마지막, 오케이, G2, D입니다. G가 누구냐면요, 염소예요. 자, 염소 두 개가 있고요. D, 산소 하나와 결합을 해야 된다네. 어떤 구조? 그쵸. 우리 OF2 구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산소가 원자가 전자 6개, 그 중에 두 개를 염소와 단일결합 만드는데 사용하고, 자, 나머지 비공유 전자상 투싸.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확인할 텐데, 자, 처음 기억. 자,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주변에 전자상 몇 개? 네 쌍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BCL3는요, 주변에 전자상 세 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옥텟 규칙이 안 되겠죠? 근데 나머지 분자들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니까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건 나머지 3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결합각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3개가 가장 멀리 펼쳐져야 되니까 각도가 120도요. 자, 탄소 중심으로 전자 구름이 2개의 방향으로 펼쳐졌습니다. 180도죠. 자, 암모니아와 같은 구조예요. 107도 삼각불. 자, 구분형 물분자와 비슷한 구조. 자, 그래서 104.5도. 자, 그러면 결국 결합각이 제일 큰 거. 180도인 BF2가 결합각이 가장 커야겠죠. 그래서 니은은 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다중결합을 갖는 것은요. 자, 나머지 4개 중에 3개의 분자는요. 모두 단일결합만 가지고 있고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CS2 분자 하나만 이중결합 2개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이다. 네, 얘네들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는 답은 디귿. 네,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5번 문제는요. 우리 앞서서 자, 요런 문제 이미 봤었어요.
자, 실력 향상 문제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했거든요. 자, 어떤 문제였냐면 그림은 2주기 원자 A에서 D의 루이스 선자 점식이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하는 건데 A, B, C가 어떤 원소인지 찾자. A는요 2주기면서 원자과 전자가 4개래요. 누구? 단소인 거죠. 자, 2주기면서 원자과 전자가 5개입니다. 질소예요. 자, 2주기면서 원자과 전자 6개, 산소고요. 원자과 전자 7개, 플로리. 이것만 찾으면 사실 여러분 다 한 거거든요. 왜냐면 나머지는 계속 우리가 반복했던 분자들이니까.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A2D2의 분자 구조는 선형이다. 자, A2 탄소 2개, D2 플로린 2개. 자, 이 분자 구조는, 자, 그럼 분자를 그릴 수 있어야 해요. 자, 근데 선생님이랑 이거 사실 지지난 시간에 개념 공부할 때 이미 그려봤던 분자들이거든요. 기억 혹시 나세요?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자, 일단 플로린이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무슨 결합밖에 못 만든다? 단일 결합밖에 못 만드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전자 하나를 내어놓아서 탄소와 주고받아 단일 결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플로린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모두 탄소와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단일 결합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났더니 탄소가 문제네. 탄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그래서 전자 4개를 더 받아와야 되는데 플로린과 전자를 하나씩밖에 못 주고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3개의 전자를 결합에 참여시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자를 3개씩 주고받아서 3중 결합을 만들어냅시다. 이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결합각이나 분자의 모양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심인 이 탄소 하나를 기준으로 보면 중심 탄소를 기준으로 전자 구름이 단일 결합 하나, 삼중 결합 하나로 두 개의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자, 전자 구름이 두 개의 방향 양쪽으로 펼쳐져요. 무슨 모형? 그치, 직선형, 선형이고요. 각도가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런 탄소가 두 개나 있다고요. 여러분, 직선이 두 개가 연결돼봤자 전체적으로 직선형인 거죠. 자, 그래서 분자 구조는 선형이다. 네, 직선형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B2, D2 볼게요. 자, B, 질소죠. 자, 질소가 두 개. 자, 그리고 D2 플로린 두 개. 자, 결국 N2, F2 분자를 그리세요. 라는 건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선생님이랑 아까 전에 2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N2H2 그렸던 거. 우리 계속 공부했죠? 수소 대신 누구랑 결합할 수 있다? 플로린은 항상 결합 가능하더라.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질소랑 플로린. 자, 단일 결합을 해냅니다. 자, 플로린은 그러면 옥텟 규칙 만족해요. 자, 질소랑 플로린 단일 결합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해요. 근데 질소라고 하는 애 보세요.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래서 3개만 더 받으면 옥텟 규칙이 되니까 내가 3개 내놓을게, 너도 나한테 3개 내놔 해서 결합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플로린과는 결합을 하나씩밖에 못 만들었네. 몇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중 결합을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질소, 원자과 전자 5개 중에서 3개를 결합에 참여시켰고요. 나머지 비공유 전자상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거 바로 확인되셨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복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디귿, C2D2는요, O2고요. 자, D2F2입니다. 자, 그럼 O2F2에는 단일 결합만 있니? 자, O2F2 하면 여러분 또 이것도 생각날걸요. 자, 비슷한 거 H2O2 과산화수소라고 선생님이 소개해드렸던 분자 기억나십니까? 자, 얘네들처럼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자, 플로린은 무조건 무슨 결합? 단일 결합. 자, 산소랑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자, 플로린이 산소와 단일 결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보면 원자과 전자 6개가 있어서 전자를 2개만 더 받으려고 내가 2개 내놓고 너도 2개 내놓고 그래서 고유 결합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단일 결합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결합 하나만 더 만들어내면 옥텟 규칙 만족하겠죠. 산소는 원자과 전자 6개 중에 2개씩을 결합에 참여시켰고요. 자, 비공유 전자상, 비공유 전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O2F2는요, 단일 결합만 가지고 있다. 네, 디귿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A, B, C, D만 판단하셨으면 사실 나머지 분자들은 계속 그려봐야 돼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공유 결합할 때 지겹도록 칠판을 한 바닥 다 차도록 여러분이랑 분자 구조를 그렸던 겁니다. 꼭 복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아무리 그려봤자 절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6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랑 공부했어요. 아, 선생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많은 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분자 어떤 거냐면 이주기 원소 A, B, C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인데요. 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A, B, C는 옥텟 규칙에 만족하더라 라는 겁니다. 선생님이랑 개념 공부하고 그렇게 복습을 하셨으면 이제 얘를 보면 어떤 분자인지 딱 나올 정도가 됐을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래도 문제니까 한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대요.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느끼셨죠? 중심, 내 주변에 전자쌍 4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A부터 보면요. 공유 전자쌍 한 쌍 가지고 있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 세 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B 보면 공유 전자쌍 세 쌍이나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럼 비공유 전자쌍 한 쌍만 더 있으면 돼요. C는요. 공유 전자쌍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비공유 전자쌍 두 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까지만 하면 끝인걸. 자, 보면 A라고 하는 애들은 그러면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 6개랑 단일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하나. 즉, 원자과 전자 7개를 가지고 있던 애입니다. 이주기면서 원자과 전자 7개니까 플로린이죠. 자, 그럼 B도 마찬가지로. 자, B. 자, 비공유 전자쌍 한 쌍. 즉, 전자 두 개랑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세 개가 더 있어요. 원자과 전자 다섯 개였다라는 소리죠. 누구? 질소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C 보세요.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 두 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 네 개, 원자과 전자 총 여섯 개, 산소였네요. 그래서 A, B, C는요, FNO, NOF라고 하는 분자였습니다. 어떠셨어요? 혼자 그려볼 만하세요? 만약에 이 분자 구조를 드리지 않고요. 그냥 딱 NOF의 분자 구조 그려보세요 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자 구조만 찾으셨으면요. 나머지 해결 가능하셨을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자, 분자의 구조는 선형입니까? 자, 구조를 묻고 있죠. 그러면 우리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중심 원자가 누구냐면요. 질소입니다. 자, 질소는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한 쌍 가지고 있고요. 자, 이중결합, 단일결합, 총 전자구름을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자구름이 세 개가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거 그쵸. 우리 평면 삼각형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우리 분자 구조 얘기할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원자 세 개가 꺾여 있네. 여러분 이렇게 꺾여 있는 거 우리 무슨 모양? 구분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구분형입니다. 그리고요. 전자구름이 세 개의 방향으로 펼쳐졌던 거기 때문에 각도도 대략 120도 근처에서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기억은 바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니은 공유전자쌍수, 비공유전자쌍수 이것도 분자구조 그렸으면 해결되는 거죠. 자, 공유전자쌍 하나, 둘, 셋, 세 개 있고요. 자, 비공유전자쌍 잘 세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질소가 하나 더 여섯 개. 자, 그러면 3분의 6이니까 2인 것도 확인된 거네. 자, 그럼 마지막 D급까지 볼게요. 자, A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다. A가 누구냐면 플로린입니다. 자, 그럼 질소랑 플로린 결합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을 판단을 할 텐데 플로린은 그 누구보다도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였죠. 그래서 자, 이쪽으로 전자를 끄집어 갑니다. 자, 그럼 전자가 몰렸으니까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져야 된다? 네, 디귿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NOF 분자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7번 볼게요. 자, 이주기 원소 자, WXYZ를 이용해서 분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힌트를 줬으니까요. 일단 우리 옥텟 규칙 만족하도록 비공유 전자쌍 찍어주세요. 자, 공유 두 개 있으니까 비공유 두 개, 비공유 두 개. 자, X는 하나, 둘, 셋, 넷, 공유 전자쌍 네 개. 이미 옥텟 규칙 만족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판단되죠. 자, 우리 2주기 원소이면서 자,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 2개 내놓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 4개 가지고 있는 거 누구? 산소. 자, 2주기면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만 4개 가지고 있다. 원자가 전자 4개, 탄소. 그래서 가는 CO2 해분자 구조. 자, 그럼 나 살펴볼게요.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자, Y 주변에 비공유 3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G, 단일 결합만 3개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 하나 더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단일 결합을 만들어내면서 원자가 전자 이렇게 7개 가지고 있는 거 플로린인 거죠. 자, 그럼 질소 보세요. 자, 질소라고 하는 애들은 질소가 아니라 G죠. 네. 자, G라고 하는 애들은요. 자, 플로린과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자,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 3개에다가 비공유 전자 또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가 총 5개네요. 방금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려버렸는데 누구? 질소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질소 하나랑 플로린 3개가 결합하고 있는 NF3 분자입니다. 자, 그럼 다도 판단되시죠? 자, 일단 우리 W가 누구? 산소였고요. 자, 얘네 탄소였습니다. Y라고 하는 애들이 플로린, 플로린이었어요. 자, 비공유 전자쌍 옥텟 규칙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F2O라고 하는 분자 같이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 확인할게요. 기억, 가에서 X는 부분적인 양전을 나타낸다. X라고 하는 애가 탄소였습니다. 탄소랑 산소 중에는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탄소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나타낸다. 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니은 볼게요. 나의 분자 구조는 나 NF3였죠. 질소 있고요. 플로린 3개와 단일 결합. 자,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그럼 얘네들 삼각뿌리더라. 네. 맞는 보기. 니그 결합각은요, 다가 나보다 크다. 자, 나는 삼각뿌리니까 여기 각도가 몇 도? 네, 각도가 107도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은요, 탄소가 있고요. 자, 산소와 이중결합, 그리고 플로린, 플로린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전자그룹이 3개의 방향으로 펼쳐졌네. 아, 평면삼각형이네. 각도는 대략 120도 근처겠네. 누가 더 커요? 다가 나보다도 각도는 더 커야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볼만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신유형 수능열기 분자 구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8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림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선생님이랑 개념할 때 이미 같이 살펴봤던 분자예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분자 구조가 있는데 다중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 다중결합 먼저 표시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질소부터 보면요. 질소가 단일결합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 한 쌍만 있으면 옥텟 규칙 만족할 것 같고요. 탄소 단일결합 4개 만들었죠? 이미 옥텟 규칙 됐어요. 자, 그 옆에 있는 탄소를 보시면 자, 탄소가 하나, 둘, 셋, 8, 3개밖에 안 뻗었네. 자, 내 주변에는 전자쌍이 4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쌍을 더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걔네들을 어디에다 그려줘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산소 먼저 판단을 해봅시다. 자, 수소는요, 단일결합 하나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산소라고 하는 애는 그럼 수소랑 그리고 탄소랑 결합 두 개를 만들어냈네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 두 쌍만 더 있으면 옥텟 규칙도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탄소라고 하는 애는 또 다른 산소와 이중결합을 해야만 옥텟 규칙이 만족될 거고요. 이 산소는 비공유 전자쌍 두 개, 공유 전자쌍 두 개 해서 역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분자 구조가 있는데요. 자, 기억 먼저 살펴볼까요? 질소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낸다. 자, 질소라고 하는 애는 탄소와 결합하고 있고요. 수소와 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수소랑 질소를 비교하면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전자쌍을 끌어당겨요. 자, 질소랑 탄소랑 비교해줘요.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그래서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자쌍이 몰렸으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냅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니은 볼까요?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 비공유 전자쌍 두 개죠. 나 비공유 전자쌍 두 개예요. 똑같다고요? 자, 그럼 니은은 날려버리시고. 자, 마지막 틱을 결합각은 이제 이거는 우리 판단 가능한데. 자, 보세요. 단일 결합 3개, 비공유 하나.
그러면 우리 삼각불령 생각하기로 했고요. 각도 107도 근처죠. 보세요. 단일만 4개. 그러면 우리 사면체 생각하기로 했고, 자, 각도는 거의 109.5도가 되겠구나. 자, 그럼 결합각은 베타가 알파보다 큽니다. 얘네들도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요, 기역과 디귿,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3번 체크하신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 해결해 본 거예요. 이제는 이 분자의 구조들을 바탕으로 이제 분자의 성질을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분자의 구조와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거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이제 연결해서 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일단 키워드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분자의 구조와 극성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의 성질, 분자가 나타내는 성질은요, 분자가 극성이니 무극성이니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자, 부분적인 전압, 부분적인 양전하, 부분적인 음전하를 나타내는 극성을 가지고 있니? 자, 그런 분자, 극성 분자니? 아니면 그러한 부분적인 전하 없이 전체적으로 전하들이 골고루 퍼져 있니? 무극성 분자이니를 먼저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분자의 구조고요. 두 번째, 바로 전기음성도도 판단을 했던 공유결합의 극성. 극성 공유결합인지 무극성 공유결합인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가 분자의 구조와 공유결합의 극성을 이용을 해서 분자의 극성을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의 자, 용해도 또는 녹는 점, 끓는 점, 그리고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바로 이 두 개의 주제를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자, 우리 오늘 나머지 시간 집중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극성 분자, 분자의 극성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 극성, 우리 공유결합할 때 했었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즉 부분적인 음전하와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으면 극성 분자 역시 자 부분적인 양전하와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자, 전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전자가 전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애들이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극성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값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쵸? 바로 쌍극자 모멘트. 자,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또는 0보다 큰 값을 갖는 분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극성 분자가 어떤 애들인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볼 분자는 바로 이원자 분자입니다. 자, 이원자 분자, 즉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예요. 자, 우리 이원자 분자, 자 대표적으로 플로린과 수소 먼저 살펴볼게요. 자, 플로린과 수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더 큰 애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쵸,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컸습니다. 자, 그래서 공유전자쌍들을 플로린이 끌어왔어요. 그럼 플로린은 결합을 형성하기 전에 비해서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부분적인 음전하, 수소는 전자를 뺏겼으니까 부분적인 양전하였죠. 이렇게 부분적인 전하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결합하고 있는 이원자 분자. 예를 들어서 HF 또는 HCl과 같은 애들을 모두 극성 분자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자, 그러면 원자가 3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니? 자, 원자가 3개 이상이 결합해 있을 때 자, 극성 분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줄다리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줄다리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줄다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자, 가운데 중심을 두고요. 자, 양쪽에서 요이 땡
하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는데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중심이 이동해야 안 해요? 중심이 이동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 어느 한쪽에서 전자를 중심을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요? 자 그럼 중심은 더 세게 잡아당기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으로 전하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서 전하가 한쪽으로 끌려갈 수 있어서 부분적인 전하가 생겼다. 그게 급성 분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줄다리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양쪽으로 180도로 딱 잡아당기는 힘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판단이 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줄다리기 해보셨어요? 중심을 두고요. 자 세 개의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세 개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도 세 개 방향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다 똑같다면 중심이 이동하지 않겠지만 자 한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다. 자 나머지 두 개 방향에서만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치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자 더 센 힘으로 잡아당기는 쪽으로 치우쳐지겠죠. 자 이렇게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플러스가 생기게 되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하겠다고요. 자 이거를 우리 실제 분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 분자부터 살펴볼게요. 산소와 수소 중에는요 누가 전기 농도가 더 컸냐면 산소가 전기 농도가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가운데 중심을 두고 시작하면 자 산소 쪽으로 막 힘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위쪽으로만 힘을 주겠습니다 하면 이 점은 점점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이동할 수 있겠죠. 즉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더라. 자 전자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더라.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를 갖게 되더라. 이걸 극성 분자라고 하자고요. 조금 감이 오세요. 자 그럼 이번에 암모니아로 볼게요. 질소와 수소를 비교하시면 역시 질소가 전기음성도가 큽니다. 자 그러면 중심을 가운데 두고 시작했어요. 자 중심을 가운데 두고 아래쪽 세 개 방향에서 위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은 위로 이동을 하겠죠. 자 이렇게 중심이 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졌어요. 자 이걸 우리가 바로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자 얘네도 살펴보시면 탄소와 수소가 있을 때는요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고요 탄소와 염소가 있을 때는요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자 준비 시작했는데 자 아래쪽 세 개에서는 자 이쪽으로 와 끌어당기고 자 위쪽의 수소는 자 절로 가 하고 밀어내버려요. 자 그럼 중심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아래쪽으로 쏠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자 이런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염소라고 하는 애들이 전자들을 끌어당겨서 부분적인 마이너스 자 이쪽은 오히려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전자가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극성 분자가 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자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요 분자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여러 개의 공유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러 개의 공유 결합들이 각각 극성 공유 결합인데,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결합들이 밀어내는 힘, 즉, 그 쌍극자 모멘트들의 합을 고려해 줬더니, 합이 모두 상쇄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더라. 이때 우리가 이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얘기하고요.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요.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정리되셨어요? 자, 극성 분자이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자, 그리고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다. 자, 이 세 개의 표현이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요, 이렇게 줄다리기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확실히 잘못됐었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애도 살펴볼게요. 자, 무극성 분자. 이제 감이 오시죠? 극성이라고 하는 애가 전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애들.
전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를 딱딱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가 얘네들을 극성 분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극성 분자는 뭐겠어요? 분자 전체적으로 전하가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자 전자가 골고루 퍼져 있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전하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더라. 자 이런 걸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표현을 또 사용하냐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하가 없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즉 극성의 크기가 0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쉬운 분자부터 살펴볼게요. 바로 이원자 분자부터 볼게요.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원자 분자. 자, 우리 염소 분자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염소와 염소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자, 단일 결합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럼 단일 결합이 있으니까 이 전자를 양쪽 핵들이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서로 같은 원소죠. 자, 서로 같은 원소니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다고요. 자, 전자가 치우쳐지지 않고 골고루 퍼져 있는 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무극성 분자. 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굳이 이렇게 꼭 염소뿐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질소, 산소, 플로린 또는 수소. 자, 이런 애들처럼 같은 애들끼리 이원자 분자를 형성을 할 때는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애로 넘어가 봅시다. 자, 원자 3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3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고 있는 다원자 분자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렇게 원자가 3개 이상 결합을 할 때는 무엇처럼 생각하자라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쵸? 우리 줄다리기 한다라고 생각하자. 기억나세요? 줄다리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줄다리기로 해볼게요. 플로우린과 베릴륨입니다. 자, 그러면 플로우린과 베릴륨 중에서요. 정김성도가 더 큰 애는요. 플로우린이 정김성도가 더 크죠. 자, 양쪽으로 플로우린이 똑같은 힘으로 가운데 중심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시작! 하고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면 자, 이 중심이 이동한다, 안 한다? 중심이 이동할 리가 없죠.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자, 그렇게 중심이 이동하지 않는다. 전하가 특정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바로 무극성 분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요. 자, 이렇게 분자가 가지고 있는 결합이 자, 쌍극자 모멘트를 모두 더했더니 0이더라. 모두 상쇄되버리더라.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세 개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 볼게요. 자, 3플로린화 붕소예요. 자, 역시 플로린이 붕소보다도 정김성도가 더 크니까 자, 전자쌍들을 모두 플로린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자, 중심을 기준으로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하고요. 자,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합이 결국 0이더래요. 그러면 중심이 이동한다, 안 한다? 중심이 이동을 할 리가 없네. 그러면 무극성 분자.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메테인 볼게요. 자, 탄소와 수소입니다. 자, 탄소가 수소보다도 정김성도가 더 커요. 자, 정김성도가 더 커요? 더 커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잡아당기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중심을 힘으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수소와 탄소 위에서 아래로 밀어내는 힘이 하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아래 수소들은 세 개 모두 자, 위쪽으로 힘을 빡 주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밀어내는 힘도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내는 힘이 똑같아서 중심이 이동하지 않는 것. 바로 무극성 분자죠. 자, 마지막 이산화탄소예요. 탄소와 산소 중에서 산소가 정김성도가 더 큽니다. 중심을 양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역시 얘네도 무극성 분자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애들이 만들어지려면요.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하니? 그쵸. 중심을 양쪽에서 또는 세 개의 방향에서 네 개의 방향에서 잡아당길 때 그 중심이 이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분자의 구조가 모두
대칭 구조일 때. 가능한 게 바로 무극성 분자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분자들로요, 이렇게 중심원자가 이주기인 원소들은 정말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좀 보시고 스스로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 자, 극성 분자라면 화살표들의 합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좀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실 수 있겠어요? 자, 분자의 극성을 판단을 하는 거는요, 분자의 성질을 판단하는 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랑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분자의 극성을 판단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는 자, 공유 결합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분자가 형성이 됐다라는 건 결국 원자들 사이에 공유 결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공유결합은 두 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으로 판단을 했어요. 자, 우리 무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같은 애들끼리,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애들끼리 결합을 하는 걸 이야기했었죠. 자,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이원자 분자, 즉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이원자 분자 H2, 뭐 Cl2, 자, 뭐 N2 이런 애들은요,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니까, 그쵸, 무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하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일단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극성 공유 결합이라면, 자, 분자가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을 한 경우라면, 자, 이 경우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분자 구조가 대칭인 경우. 우리 지금까지 본 것처럼 CO2, CH4. 자, 얘네들, 자, 또는 뭐 BF3. 이렇게 대칭이라면. 대칭이라면, 자, 잡아당기는 힘이 대칭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심이 이동하지 않더라. 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무극성 분자이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분자의 구조가 대칭이 아닌 거예요. 자, 비대칭. 예를 들어서 H2O가 됐던가, 아니면 우리 NH3가 됐던가, HF가 되든가,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한쪽이 더 센, 자, 이런 비대칭 형태의 분자라면, 자,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자, 얘네들을 극성 분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자,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분자가 나타내고 있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0보다 더 큽니다. 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공유결합과 그리고 분자의 극성과의 관계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 이원자 분자 대칭, 비대칭을 판단을 하는 게 바로 분자의 구조인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이 분자의 극성을 판단을 하려고요, 지금까지 공유결합을 공부해봤고, 자, 전기음 성도를 바탕으로 공유결합의 극성을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상 반발 원리를 이용해서 분자의 구조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의 극성을 판단을 해냈으니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저 이제 분자의 성질을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요, 우리 교재에 있는 들여다보기 물질의 용해성 실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직접 실험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관을 4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2개 시험관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같은 양의 물을 넣었고요. 자, 나머지 2개 시험관에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을 역시 동량을 넣었는데요. 사염화탄소가 뭐냐면, 이름에서 혹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염소가, 사염화탄소, 자, 4개가 있습니다. 탄소와 결합하고 있어요. CCl4라고 하는 분자인데요. 자, 우리 물 분자는 뭐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H2O. 산소가 있으면 수소와 공유결합을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얘네들
자, 이런 분자를 갖고 있는 물질 두 개였고요.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탄소가 있고요. 염소 네 개와 결합을 하자.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물이라고 하는 애는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커요. 자,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 대각선에서 이렇게 힘을 밀어주고 있다고요. 그럼 중심을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 전하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무슨 분자? 네,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극성 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인 마이너스와 부분적인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CCL4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CCL4, 염소랑 탄소 중에는요,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자,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자, 그럼 보면 일단 탄소로부터 염소로 전자쌍이 치우쳐 올라가겠죠. 끌려 올라가는 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애들이 아래쪽에도 세 개가 있다고요. 모두 아래쪽으로만 힘을 잡아당기고 싶어하며 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리겠죠. 그런데 위쪽으로 가는 애, 아래쪽으로 가는 애 두 개가 다 있네, 힘이. 그리고 위로 당기는 애, 아래쪽으로 당기는 애 힘이 똑같네. 그럼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통에 이동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중심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극성 분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H2O나 CCL4나 모두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나 H2O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이어서 비대칭 분자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자,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극성 분자가 된 거고 자, CCL4는 극성 공유 결합은 가지고 있지만 자, 분자의 구조가 대칭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무극성 분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판단되셨어요? 그러면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을 두 개 준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처음에 A 시험관에는 황산구리를 넣었고요. 자, B 시험관에는 아이오딘을 넣었습니다. 역시 C 시험관에는 황산구리를 넣었고 D 시험관에는 아이오딘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어느 정도로 녹는지 용해도를 판단을 한 거예요. 봤더니 A, 즉 물에다 황산구리를 녹인 애는 잘 녹았고요. B, 물에다 아이오딘을 넣은 건 오히려 안 녹았대요. 자, C 볼까요? 자, 이번엔 사염화탄소에다가 황산구리를 넣었더니 안 녹았다네. 근데 마지막 D, 사염화탄소에다가 아이오딘을 넣었더니 얘네들은 잘 녹았대요. 자, 그럼 이 실험의 결과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어떤 물질이 어디에 잘 녹는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산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오랜만에 보죠. 이온 결합 물질, 구리 이온과 황산 이온이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우리 이온 결합 물질 할 때 이미 선생님이랑 공부는 했었거든요. 이온 결합 물질은 어디에 잘 녹는다? 물에 잘 녹더라. 자,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애는요, 물, 극성이라고 하는 애에 잘 녹아요. 자, 근데 똑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사염화탄소라고 하는 무극성 물질에는 지금 거의 녹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자, 선생님이랑 이미 공부했었는데 한번 좀 생각해보고 계세요. 다시 설명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은요, 원자과 전자가 7개, 17조 원소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분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서로 같은 애들끼리 결합을 하네. 극성 공유 결합? 아니죠. 네, 무극성 공유 결합입니다. 자, 무극성 공유 결합, 즉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면서 이원자 분자예요. 이런 애들 우리가 무극성 분자라고 했죠. 자, 무극성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하는 물에다 녹였더니 안 녹아요. 그런데 무극성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사염화탄소에 녹였더니 잘 녹아요. 자, 왠지 느낌이 그쵸? 무극성이라고 하는 애는 무극성이 잘 녹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좀 오십니까? 네. 자, 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질은 자기가 나타내는 성질이 극성인지 무극성인지에 따라서 어디에 잘 녹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답을 공개를 하자면
끼리끼리 녹는다 라고 해요. 끼리끼리 녹는다. 느낌 오시죠? 극성은 극성에 녹고요. 무극성은 무극성에 녹습니다. 이게 끼리끼리 녹는다의 뜻이에요.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은 아까 전에 황산구리 먼저 살펴봤으니까 이온결합물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온결합물질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소금 NaCl 생각을 해볼까요? 자, 소금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 고체로 존재할 때는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과 즉 음이온과 양이온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차곡차곡 쌓여있는 결정구조의 형태였어요. 오랜만에 보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 H2O를 넣읍시다. 물을 좀 부어줬습니다. 근데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이었는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크다 보니까 자 이쪽으로 전자쌍이 쏠려가면서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인 플러스 전하를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애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세요. 염화이온, 음이온 있죠. 마이너스 쪽으로 누가 끌려간다? 그치, 플러스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더라. 자, 그러면 이 물분자 중에서 플러스 전하를 나타낼 수 있는 수소 쪽이 이렇게 끌려가서 염화이온을 둘러싸요. 둘러싸면서 자, 나랑 놀자 하면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염화이온이 결정에서 떨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물분자가 둘러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분자가 쭉 둘러쌀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플러스 전하를 나타냈던 나트륨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플러스를 띄니까 이번엔 마이너스들이 가서 와 둘러싸자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 누구? 산소 쪽. 자, 그래서 물분자에서 산소 쪽들이 이렇게 나트륨을 둘러싸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분자들이 가서 이온을 둘러싸면서 나랑 놀자 하면서 하나씩 끄집어내게 되고요. 자, 이온들이 이렇게 물분자에 둘러싸여서 이 수용액 속에 자유롭게,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물분자로 둘러싸이는 현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글자. 그쵸, 수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수화 현상이 가능할 때 우리 물질이 물에 녹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물질이 물에 녹는 것 또 어떤 애가 가능하냐면 바로 극성 분자라고 하는 애들도 가능합니다. 자, 어떤 애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자주 보는 애들 중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예시도 자주 나오고요. 자, 또는 자, 설탕. 자, 이런 애들도 자주 나와요. 자, 얘네들은 분자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이 그냥 모식적으로만 그려드릴게요. 자, 모식적으로만 같이 볼게요. 자, 포도당이나 설탕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극성 분자예요. 즉,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소리인데, 자, 한번 그려보면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애들과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는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는 쪽으로는 자, 물분자에 누가 다가오면 되겠어요? 그쵸, 물분자에서 플러스 전하를 담당하는 수소들이 와서 둘러싸면 돼요. 자, 그럼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쪽으로는 자, 물분자에서 마이너스를 담당하고 있는 산소가 와서 둘러싸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극성 분자라고 하는 애들도 물분자에서 둘러싸일 수 있겠네. 그러면 얘네들도 물에 잘 녹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나타낼 수 있는 극성 분자 또는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로 제시된 애들 HCl, NH3, NaCl 또는 황산구리 이런 애들이 모두 극성 공유결합, 극성 분자 또는 네, 이온결합 물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내가 전하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부분적인 전하, 부분적인 마이너스, 음전하,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물분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둘러싸기가 어렵겠죠. 그런 애들은 물에 잘 안 녹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디에 잘 녹냐면 자기들과 비슷한 애들 있죠. 무극성인 애들끼리 모여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극성 용매라고 하는 사염화탄소 같은 애들은요, 여기에 무극성 분자, 자, 브로민,
또는 아이오딘 또는 벤젠처럼 전하 특정한 전하가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는 부극성 분자들이 잘 녹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바로 이렇게 분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니 전하를 나타내지 않니에 따라서도 이렇게 용해성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성질이었고요. 자, 두 번째 성질, 녹는 점과 끓는 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역시 선생님이 우리 언제 열심히 공부했었냐면요. 화학 결합할 때. 이온 결합, 공유 결합할 때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렸어요. 자, 어떤 설명을 했었는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봅시다. 자, 녹는 점, 끓는 점, 네, 고체가 액체가 되는 지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지점.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체라고 하는 애들은 입자와 입자 사이가 가까워서 제자리 진동 운동밖에 못했죠. 자, 그런데 이랬던 애들이 서로 멀어지려면 자, 서로 가까이 붙어있던 애들이 됐어. 자, 이제 우리 좀 떨어져 하면서 약간 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우리가 물질을 녹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었냐면 이렇게 고체 입자들 서로서로 가지고 있던 이 힘을 약하게 끊어내서 입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온도, 그때까지 줘야 되는 에너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끓는 점은 뭐겠어요? 그치. 자, 액체들, 분자들이 가지고 있던 약한 힘, 조금은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이 약한 힘을 마저 끊어내서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로운 입자가 될 수 있도록 가해주는 에너지,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자와 입자의 힘이 강하다라는 건 끌어내기 위해서 줘야 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요. 온도를 많이 높여줘야 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입자와 입자 사이의 힘이 강합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았습니다. 즉,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됐어요. 그럼 분자 사이의 힘이 강했습니다. 라는 걸로 이제 거꾸로도 해석이 되시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자 사이의 힘을 비교할 때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분자의 분자량이 비슷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뭐 운동을 해도 그렇잖아요. 권투를 할 때도 뭐 체급은 맞춰야죠. 그렇죠? 우리 체급은 비슷하게 해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뭐 우리 유도 막 이런 거 또는 레슬링 이런 거 볼 때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자의 무게가 비슷한 애들에서 분자의 무게가 비슷한 애들 중에서 자, 서로 어떤 애들이 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자량이 거의 비슷하죠? 17, 16. 자, 그런데 자,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33이고요. 자, 메테인이라고 하는 애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4도예요. 끓는 점이 훨씬 높죠. 자, 끓는 점이 높다는 건 서로 결합하려는 힘이 강하다라는 뜻. 자,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자, 이번에 pH3와 SiH4 역시 보겠습니다. 분자량이 34, 32 거의 비슷해요. 근데 끓는 점이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80도 끓는 점이 더 높죠. 자, 한마디로 분자 사이의 힘이 더 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분자 사이의 힘이 왜 강한지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 무슨 힘? 그치, 이제 이거 나올 만큼 나왔다. 그쵸, 인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전기적 인력. 그렇게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더 어려워지겠더라 라고 하는 특징. 자, 이게 선생님이랑 살펴볼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분자량이 비슷할 때, 체급이 같을 때 극성 분자가 분자 사이의 힘이 더 강해서 네, 끊어내기가 더 어렵더라, 끓는 점이 더 높더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랑 볼
그 성질들 지금 두 개 살펴본 거를요.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과 에테인이라고 하는 물질로 똑같이 비교해 본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했던 거 똑같아요. 자, 일단 우리 비교할 때는 체급을 맞춰주자. 분자량이 비슷할 때, 자, 끓는 점이 마이너스 90도,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0도더라. 자, 끓는 점 누가 더 높다? 폼알데하이드가 더 높더라. 자, 그럼 딱 느낌 오시죠? 그럼 누가 분자 사이의 힘이 더 강하겠어요? 네, 폼알데하이드가 분자 사이의 힘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왜 강하다고 했죠? 그렇지, 극성일 때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부분적인 플러스가 있으니까 더 강할 수밖에 없겠더라. 자, 그러면 아, 분자량이 비슷할 때 폼알데하이드가 에테인보다도 분자의 극성이 더 크게 나타나겠더라. 판단되셨어요? 자, 그럼 분자의 극성이 크다. 극성 분자이다. 물에 잘 녹는다. 얘네들은 물에 잘 안 녹겠구나. 바로 다 해결되시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엮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거 마지막 어떻게 분자의 구조로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탄소와 산소입니다. 자, 탄소와 산소, 산소 쪽으로 전자 끌어당기죠. 탄소와 수소, 네, 탄소 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깁니다. 자, 그럼 중심이 있을 때 위쪽으로 잡아당기고 아래서 밀어줘요. 아이고 좋구나. 어디로 이동해? 위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전자 구름이 위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고 아래쪽은 전자가 부족한, 즉 극성 분자가 되겠구나.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게 착착착착 다 맞아떨어지죠. 분자의 구조, 분자 끓는 점, 그리고 용해도까지. 이렇게 하나로 여러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자들의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전기적 성질. 근데 결국엔 그거예요. 우리 전기적 힘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전기적 인력, 그쵸? 그리고 전기적 반발력. 어떨 때 전기적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끌어당기는 거. 전기적 반발력, 플러스 마이너스 밀어내는 거. 오케이,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게 전기적 성질입니다. 여러분, 그럼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려고 한다. 인력과 반발력이 나타나야 된다. 느낌 오시죠? 어떤 분자? 극성 분자. 자, 무극성 분자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쵸?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기가 조금 어렵겠구나. 느낌 왔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렇게 뷰렛이라고 하는 실험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안에 물을 채우고요. 또는 헥세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채울게요. 헥세인은 어떤 물질이냐면 탄소가 6개가 일렬로 연결이 되고요. 자, 나머지들을 모두 수소가 채워주고 있는, 즉 탄소 6개와 수소가 14개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엔 탄소와 수소 사이에 약하게 극성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분자 전체가 대칭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보아서 거의 극성이 없는 물질, 그러니까 거의 무극성 물질로 여러분 판단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물질을 보든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 저 분자는 무극성의 성질을 강하게 나타내겠구나. 무극성 분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자, 이쪽에는 물 분자를 넣었습니다. 자, 이제 물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극성 분자예요. 즉,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뷰렛이라고 하는 곳에 물질을 넣고요. 자, 얘네들 콕이라고 하거든요.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돼요. 콕을 열어서 얇게, 자, 물과 핵세인을 한 줄기 쭉 물에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대전체. 자, 우리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건 풍선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빗 같은 거 있죠? 그걸 막 우리 털옷에 아니면 막 머리카락 어디에 막 마찰을 시켜서 하나의 전하로 대전되게, 뭐 마이너스 전하면 마이너스 전하, 자, 플러스 전하면 플러스 전하, 자, 특정한 전하를 띌 수 있도록 만들어내 대전체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다 대어 보시면, 네, 여기서 우리 드라마였으면 자막 하나 딱 깔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네, 여러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물줄기 얇게 틀어놓고요. 수도꼭지, 자, 물질 대전해서 갖다 한번 대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특히 풍선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해봤을 때 물줄기가 확확 휘어요.
자, 우리가 핵세일은 뭐 집에서 구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는 것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물줄기가 휘어버릴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이너스입니다. 휘었다는 건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왔다는 건 누가 끌려왔다? 플러스 전화를 띄는 애들이 끌려왔겠구나. 자, 플러스 쪽으로도 물줄기가 휘었습니다. 여러분, 플러스로 끌려왔다는 건 누가 온 거예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애들은 어머나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끌려갔다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전기적 힘에 의해서 물줄기가 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핵세인이라고 하는 애들은요, 휘지 않았어요. 휘지 않았다는 거, 마이너스를 끌어당길 수 있는 플러스가 없구나. 플러스가 없으면 마이너스도 없죠. 자, 그럼 대전체 되는 물질을 플러스 전화를 띄는 애를 갖다 내도 마이너스 전화가 없으니까 끌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우리 분자 구조로 그려본 거예요. 자, 분자 구조로 그려볼게요. 자, 플러스 전화를 띄는 대전체를 갖다 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물 분자 중에서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애들이 있었죠. 어디? 산소 부분. 그 산소가 이 플러스 전화와 전기적 인력을 미약하지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전기적 인력을 느끼니까 아, 나 플러스 쪽으로 갈래? 플러스 쪽으로 갈래? 하면서 대전체 쪽으로 휘어버리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플러스 전화가 아니라 마이너스 전화, 자, 다른 전화를 띄는 애를 갖다 내도요. 자, 물줄기들은 대전체 쪽으로 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부분적인 전화 중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던 수소가 있었잖아요. 수소라고 하는 애들이 자, 이번에는 내가 마이너스 전화랑 전기적 인력을 느낄래 하면서 대전체 쪽으로 끌려와서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핵세인이라고 하는 애들은 부분적인 전화가 없었으니까 플러스 전화를 갖다 대든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내든 전기적 인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전기적인 성질인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전기적 성질은 이렇게도 표현이 자주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우리가 전기장에다가, 자, 이렇게 분자들, 기체 상태 분자들 갖다 놓고,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분자의 배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나타내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얘네들은 사실 직접 실험하기가 정말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자, 플로오린화 수소. 수소보다 플로오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자, 전자들을 끌어당겨서 부분적인 마이너스죠. 자, 부분적인 마이너스는 그치, 플러스 쪽으로 전기적 인력을 느끼니까 향하게 될 거고요. 자, 부분적인 플러스 전화를 띄던 수소는 마이너스 전화 쪽으로 전기적 인력을 느끼니까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휘어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모두 플로린이 플러스 전극 쪽으로, 수소라고 하는 애들은 모두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끊어버리면 그쵸. 이 안에 더 이상 얘네들을 전기적 인력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자, 그때는 수소와 플로린이 자, 자기들이 있고 싶은 위치대로 마음대로 자, 편한 대로 네, 마음대로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전기장을 줬을 때 규칙적으로 배열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바로 극성 분자의 전기적인 성질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제 분자에 대해서 거의 마지막 내용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어떤 거 했죠? 그쵸? 바로 분자의 극성과 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네, 물질의 성질. 자, 이 두 개를 공부를 했고요. 결국 우리가 3단원에서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공유결합의 극성 분자의 구조까지 공부해왔다라고 선생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3단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흐름에서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어냈고 그 분자의 구조를 봤고요. 그리고 이 분자의 구조와 공유결합의 극성을 통해서 마지막 분자의 극성 그리고 분자의 극성을 통해서 분자의 성질까지 설명을 하는 거죠. 3단원은 이러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바로 이 흐름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시면 여러분 훨씬 공부의 능률이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개념 복습 꼭 하시고 관련된 문제들 풀어서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